대한민국 평범한 주부 김문희라고 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이제 뭐 육아 문제로 잘 나가던 사업체를 접고 전업주부의 길에 뛰어들어서 정치에 대해서도 모르고 사회나 경제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냥 아는 거라고는 아이 교육밖에 신경을 안 쓰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투표를 두 번밖에 안 한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는 투표라는 제도 하에서 공정한 제도 하에서 투명하게 선거 투표로 저희가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를 뽑는다고 지금껏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15 선거를 통해 갖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너무 많이 보게 되면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시끄러운가 했더니 국민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되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도 망가지고 제도도 망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이 원치 않는 정치인이 국회로 가는 게 정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면면을 보면 전과자도 너무 많고 그 인물이나 깜년이 안 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짓을 보면 기가 찹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한테 증거로 보여줄 수가 있고 셀 수가 있고 누구나가 다 이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저희는 승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이 의구심을 가졌는데 선거인 명부도 보여주지 않고 서버도 확인하지 않고 우편투표도 확인하지 않으면서 그냥 옳은 선거를 했다고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절대 팩트가 아닙니다. 그렇게 국민이 의구심을 가진 제도하에서 국회로 사람을 정치인을 보내놓고 국민 보고 그 사람들 말을 따르라 그러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저부터도 그 사람들 말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 국민이 뽑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천을 국민이 하지 않습니다. 당이 공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국민한테 충성을 하지 않고 당에 충성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잘못해도 죄를 지어도 당이 감싸주며 그 다음 국회는 또 보장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부정선거를 겪고 있는데 미국은 그래도 하원이 나서서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들이 국민이 공천권을 갖고 있고 표를 준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 문제점을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공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천권을 국민의 손에 찾아와야 주권을 갖는 것이지 공천권이 당에 있는 한은 절대 주권은 국민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해야 될 것은 이 공천권을 당과 싸워서 가져야 됩니다. 지금껏 이제 부정선거와 싸우면서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의원부터 바로 잡아 나가고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풀뿌리부터 변혁이 되는 것이에요.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 지역구 의원 그 다음에 자기 지역 시민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언론사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서 국민들이 뭐에 그 다음에 분노하고 있는지를 직접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개별적으로 정치인들한테 전화도 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만 그분들이 사실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구의원부터 차근차근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니면은 우리가 표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를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강하게 어쨌든 국민이 의사표현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각종 시민단체라든가 뭐 여가부라든가 이런 데 나가는 세금을 다 없앨 것입니다. 그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신혼부부한테 신혼자금 1억씩 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누구나가 맘먹고 할 수 있게끔 성인지 감수성 그런 예산 1년에 34조라고 합니다. 그 예산만 아껴도 신혼부부한테 1억씩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확히 출처도 밝히지 못하는 곳에 쓰는 돈에 국가 예산을 34조씩 써서야 되겠습니까? 고등학생들 학원 많이 갑니다. 가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통카드를 매달 5만원씩 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저는 각 건설사하고 모든 전문가 한 50인 면을 모아서 우리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가
누구나가 내 집을 한 채씩 가질 수 있게끔 모든 지원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 머리는 백날 저희가 짜봐야 아이디어가 다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미션만 줄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민 누구나가 집을 가질 수 있게끔 계획을 짜봐라 라고 거기에 맞춰서 국민이 원하면 누구나가 열심히 일해서 집을 다 가질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2021 나도 시장 후보다. 나도 시장 후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클린보팅.kr에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